이번엔 긴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호상으로는 T자입니다. T자. T자 무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긴뜨기의 기둥코는 한 코, 두 코입니다. 두 코를, 사슬코를 뜨시고요. T자는 바늘에 한번 감아서, 자, 한 코, 두 코, 그 아래, 코인, 톡 튀어나온 세 번째 코에다 뜯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를 넣어서, 자, 긴뜨기 요령은 코를 감아서 쭉 잡아 올려서 사슬코 두 코를 뜬 만큼의 길이를 잡아다니시고 한꺼번에 빼는 게 요령입니다. 자, 이렇게 빼시고요. 다시 또한번 감아서 그 옆에다가 콕 찔러 넣어서 한꺼번에 쭉 잡아다니시고 두 코의 사슬코 크기가 됐으면 한꺼번에 또 잡아다녀 주십시오. 다시 또 감아서 옆에 코에 넣고 옆에 코에 넣고 바늘이 조금 큰걸 사용했더니 잘안 들어가네요. 자, 옆에 코에 넣고 잡아다녀서 빼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감아서 옆에 코에 넣고 잡아서 빼주시고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T자 기호인 긴뜨기입니다.